자, 개념 원리 37번.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 중 항상 연속인 것은? 자, 봐봐. 그러니까 내한테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근데 아 연속이라고 했는데 네가 연속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렇게 새로운 함수, 얘를 사실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받아들여야 돼. 그 새로운 함수가 x a가 양일 때, a가 음일 때, a일 때 얘가 뒤에 있는 값이 계산한 값이 또 다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fx랑 gx, fx 아이고. 자, fx 2fx 플러스 3gx를 계산하면 돼서 똑같은 값이 나오면 되거든. 그럼 아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랬으니까 fx는 a에서 다 같은 세모라면 세모면 세모 다 같은 값이 a 양 a 음 a에서 다 같은 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2세모 2세모 2세모. gx도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a 양 a 음 a에서 다 같이 뭐 네모면 네모를 가지니까 3네모 3네모 3네모를 이렇게 더하는 거라서 당연히 이 별표별표는 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당연히 기역은 옳다. 항상 연속이다. 그 다음 니은은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지? 그러면 일단 니는 fx 다 더할 건데 얘는 지금 다 a 양 a 음 a에서 다 같은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니가 마찬가지로 a 양 a 음 a에서 다 같은 값을 가지고 ga gx도 a 양 a 음 a에서 다 같은 값을 가지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인데 x는 a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fa랑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같다는 얘긴데 이 fa가 0일 수도 있잖아. 다 같은 a의 양 a의 음 a에서 fx가 다 같이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여기 0이 딱 돼버리면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니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fx의 제곱은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fx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fx 곱하기 fx라는 얘기니까 얘가 다 같은 뭐 동그라미 0이라고 할까봐 다 같이 a 양 a 음 a에서 세모 세모 세모면 얘도 세모 세모 세모라서 연속이니까 너희는 다 같이 세모 제곱 세모 제곱 세모 제곱이라서 다 같이 같은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얘도 맞죠. 근데 리을은 얘를 한번 볼게. 자, x는 a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a 양 a 음 a에서 얘가 f라는 놈을 통과하고 g라는 놈을 통과할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는 fx랑 gx가 a에서 연속인 것만 알아. 딴 구간에서는 지금 몰라 연속인지 아닌지. 근데 자 a f a의 양에서 f는 fa fa 이렇게 fa 이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fa가 a의 양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 2로 가고 2로 가고 2로 가고 그래서 같이 2에서 a의 양 a의 음 a가 다 2로 가고 있어서 연속인 거지. 다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거는 ga가 gx가 a에서 연속인 것만 알지 gx가 이제 2에서 연속인지 안 연속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gx가 뭐 연속인 함수 다른 구간에서는 연속인데 만약에 2에서 연속이 아니라서 2에서 2의 뭐 양 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딱 이거 함수값은. 근데 2의 양에서는 3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뭐 마이너스 1로 가고 니는 3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연속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gx랑 fx, x는 a에서만 연속인 걸 아는데 합성 함수는 fx라는 함수가 a에서 a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2로 도착했다 치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헷갈리면 이렇게 적을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믿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a가 2라고 할게. 만약 a가 1이라고 할게. 그럼 fx랑 gx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지금 이 합성 함수는 나한테 a에서 x는 1의 상상 연속인을 보냈으니까 1에 1풀 1마 1을 f를 들렸다가 g를 들리겠지. 근데 지금 fx가 fx라는 함수가 fx는 2x라는 함수라서 fx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이렇게 생긴 2x라는 함수라고 치자. 그러면 x가 1일 때 y 값이 2잖아. 그럼 1양 1음 1에서 다 똑같은데 2 양이고 1의 양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2의 양이고 2의 음이고 딱 2잖아. 쌤이 항상 합성 함수는 다음 함수로 들릴 거기 때문에 2 양인지 2의 음인지 보랬어. 그럼 gx라는 함수가
아까 x는 1에서 연속인 건 안단 말이야. 그럼 g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뭐 y는 x라고, y는 x, 1이랑 1. 1에서는 연속이야. 이렇게 가다가 딱 2에서 이렇게 되고, 2에서 이렇게 끊기는 함수라 치자. 이거 3이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라 치자. f, gx가, y는 gx가. 그래도 어차피 문제는 성립하잖아. gx가 x는 1에선 연속이랬는데, 1에선 지금 연속이거든. 1, 1, 양, 1에서 다 똑같거든. 근데 이제 이 합성함수를 탈 때는 2의 양에선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고, 2의 음에선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고, 딱 2에선 어디로 수렴해? 여기에 동그라미 색칠해서 다 칠게. 얘는 3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